안녕하세요. 영화 직관하는 남자 영직남입니다. 제가 오늘 관람할 영화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라는 뮤지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뮤지컬의 고전이죠. 그리고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면서 또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뮤지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번에 영화로 개봉이 되었는데 특히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을 맡게 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영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기를 잠깐 봐보니까 어제 개봉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불호네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평들도 있고 그렇지만 또 상당히 괜찮다라는 평도 있는데 저는 오늘 아이맥스로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감동을 전해줄 수 있을지 영화가 2시간 반이 넘는데 제가 빨리 가서 보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후기로 쪼로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보러 함께 가시죠. 아,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20년 전에만 나왔어도 정말 명작이었을 텐데, 스필버그 감독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하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영화였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보호 관찰 중인 토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제트파의 두목인 절친 리프와 거리를 둡니다. 뉴욕 웨스트사이드 지역의 백인 비주류 청년들과 푸에르토리코 청년들이 참여한 무도회에서 토니는 샤크파의 두목 베르나르도의 여동생 마리아를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토니와 마리아의 만남이 발단이 되어 제트파와 샤크파는 자신들의 사활을 건 결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두 조직의 충돌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토니와 마리아. 과연 이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최근에 나온 라라랜드나 인더하이츠 같은 뮤지컬 영화처럼 현대적인 해석을 가미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원작 뮤지컬 팬들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원작에 충실한 뮤지컬 영화였습니다. 돈 아깝지수는 옐로우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